똑같은 플레이리스트에 질린 당신을 위한 라디오 히든 플레이리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문득 지나가다 거울을 보면 오늘 내 모습은 좀 예뻐 보이네. 이따가 널 보면 무슨 말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을 하구 여러분과 함께 보내게 될 히든 플레이리스트의 DJ 좌현진입니다. 히든 플레이리스트는 매일 똑같은 음악 플레이리스트에 질린 하구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라디오인데요. 매주 주제와 어울리는 숨은 명곡들을 소개하는 라디오입니다. 하구 여러분들도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쉽다 하는 명곡들이 있다면 에브리타임 KDBS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학기가 시작된 지 3일째인데 적응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대학교 방학은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개강을 맞이하기가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방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긴 방학으로부터의 시차 적응을 위해 이번 화의 주제는 잠안 오는 분들을 위한 밤과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저처럼 낮보다는 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딱인 주제죠? 사실 처음에는 굿모닝 음악을 주제로 할까 생각했는데 좋은 아침을 위해서는 좋은 밤이 중요한 법이잖아요. 밤과 관련된 노래도 아주 많은데 여러분은 밤 하면 어떤 노래가 떠오르시나요? 차트 상위권에 있었던 노래 중에 꼽아보자면 여자친구의 밤,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아이유의 밤편지 등이 떠오르는데 히든 플레이리스트에서는 과연 어떤 노래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의 첫 곡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랄라스윗의 밤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어떠셨나요? 제목부터 밤이랑 정말 잘 어울리죠? 비 오는 날 밤에 들으면 없는 감성도 돋아날 것 같은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아마 인디 노래를 즐겨 듣는 사람이라면 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우분께서는 모르고 계실 것 같아 오늘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멜로디를 가진 노래니까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셔서 끝까지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 노래는 가사가 밤과 관련되어 있기보다는 잠이 오지 않는 깊은 밤에 들으면 찰떡인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바로 알레프의 No One Told Me Why 라는 곡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가사가 되게 미스테리하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들으면서 어떤 느낌의 가사를 가진 노래인지 생각해 보도록 해요. 또 저는 이 노래가 시작할 때 나오는 피아노 반주도 정말 좋아한답니다. 자, 이제 집중해서 들어볼까요? 알레프의 No One Told Me Why. 아무도 나에게 왜 그랬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뭘 말해주지 않았다는 걸까요? 가사에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가사 속 화자가 계속 Please tell me.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말해줘. 나를 사랑해줘. 라면서 계속 사랑을 갈구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래서 아마 저는 화자가 사랑한다고 직접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답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좋아했는데 그걸 몰랐다가 눈치를 챘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떠난 거죠. 화자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화자를 떠나서 슬퍼진 화자가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냐,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해달라, Please tell me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럴싸한가요?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이 있으시다면 KDBS 계정으로 올라오는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에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은 코너 속의 코너 히츠위트 뚜루뚜루뚜루 취향저격 시간입니다. 첫 시간인 만큼 취향저격 코너에 관해서 설명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나만 알고 있기 아쉬운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가수들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매주 한 팀 또는 한 명의 가수를 여러분께 소개한 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수의 탑3 곡을 뽑아서 소개해드리고 그중 한 곡을 여러분과 함께 듣는 코너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쉬운 가수가 있다면 에브리타임 KDBS 게시판에 올라오는 게시글에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번 화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가수는 바로바로 로코베리입니다. 아마 인디차트 좀 들어봤다 하시는 분은 이 이름이 반가우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로코베리는 보컬 담당인 로코와 코러스 담당인 코난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디밴드입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 로코와 코난은 교회에서 만나 밴드를 결성했는데 곧 결혼도 한다고 합니다. 같이 음악을 하면서 사랑에 빠진 걸까요? 좀 로맨틱하네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의 OST 중 윤미래가 부른 너를 사랑해, 다비치가 부른 괜찮아 사랑이야, 크러쉬와 펀치가 함께 부른 잠 못 드는 밤, 이 세 곡의 공통점이 바로 로코베리가 작곡을 한 노래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작곡가로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작곡을 잘하는 이 밴드는 노래도 엄청 잘한답니다. 전체적으로 잔잔한 멜로디의 노래인데 가사도 너무 이쁘고 멜로디도 너무 좋아요. 사실 제가 이번 화에 로코베리를 소개한 이유는 로코베리 노래 중 이번 화의 주제인 밤과 잘 어울리는 노래가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좋은 노래가 엄청 많은데 그중 제가 힘들게 뽑아본 저의 탑3 곡은 잠 못 드는 밤, 트로 나온 계절 끝이라는 곡과 오랜 습관이라는 곡, 그리고 수면제라는 곡입니다. 세 곡 다 진짜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번 화의 주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수면제라는 곡을 여러분과 함께 들을 예정이에요. 나머지 두 곡도 정말 정말 좋은 곡이니까 꼭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지금 BGM으로 나오고 있는 노래가 오랜 습관의 반주 버전이랍니다. 반주도 좀 좋지 않나요? 원곡은 더 좋으니까 꼭 들어보는 걸로 해요. 그럼 로코베리의 수면제 듣고 오도록 할게요. 혼자였어도 외로워.
로크베리의 수면제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제목 진짜 잘 짓지 않았어요? 바쁘게 보낸 하루, 어두운 밤에 침대에 누워서 이어폰을 통해 이 노래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면서 스르륵 잠들 것 같지 않나요? 상상만 해도 평화롭게 힐링하며 잠에 빠져들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랑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 아닌가 싶네요.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 노래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잠 안 오는 밤에 꼭 들어보세요. 벌써 히든 플레이리스트 첫 파를 마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밤에 정말 잠이 안 올 때, 수면제라도 먹어야 하나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수면제는 몸에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럴 때 오늘 히든 플레이리스트에서 추천해준 밤과 잘 어울리는 노래 들으시면서 꿀잠 자며 편안한 밤 보내도록 해요. 인사드리기 전에 다음 아이 주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아이 주제는 개강한 지 오래되지 않은 이 시점, 아직 중간고사까지는 넉넉한 지금, 여유롭게 산책하며 듣기 좋은 노래입니다. 히든 플레이리스트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 곧 올라올 에브리타임 KDBS 게시판에 다음화의 주제와 어울리는 나만 알고 있기 아쉬운 노래 댓글로 많이 많이 추천 부탁드릴게요. 그럼 히든 플레이리스트의 첫 방송을 마치면서 새로 문을 연 하고 여러분의 이 학기를 응원하고 싶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이상으로 히든 플레이리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장민지, 진행의 좌현진이었습니다. 오늘같이 싱그러운 날